당국과 간장을 넣어도 돼요. 아, 그렇지. 메뉴도. 안 먹을 거야? 왜? 물에 와, 고기랑 간이랑 밥이랑 같이 먹어봐. 맛이 어때? 메뉴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딱 보니까 돼지고기, 간, 야채, 볶음, 끝. 덮밥으로 먹는 것 같아. 맞지? 역시나 토마토 소스. 맛있다. 간장 들어가 있고 당연히. 설탕 좀 들어가고. 제가 원래 지금 이만큼을 다 해야 돼.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제가 하면. 그리고 냄비가 너무 작다. 그래서 오늘 딱 반만 하겠습니다. 바왕. 그다음에 시부야스. 야, 저 이거는 미세스 불불 레시피. 자, 돼지고기와 간. 됐지? 자, 이거는 간장이랑 레몬으로 조금 밑간 했다고 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네, 벌써부터. 밑간이 돼 있으니까. 저기 앉아있으면 볼 수 있잖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자. 갑자기 스파게티 냄새 나네. 베이비 불불, 이거 먹고 싶어? 어? 페퍼. 많이 먹으면 통돌이로. 이거 이름이 뭐라고? 메누도. 따라해봐. 메누도. 메누도. 메누도게. 메누도. 독 아니고 도. 도. 독.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이거는? 미시 음식입니다. 키스바지에 많이 먹어요. 아, 당근. 감자. 넣어도 돼요. 아, 그렇지. 이거 이름 뭐라고요? 메누도. 메누도. 그렇지. 메뉴도. 메누도. 떡. 떡. 그거 먹는 거 아니지? 떡. 떡 아니야, 이거. 알겠어. 소세지 넣어주세요. 네. 소세지. 자, 뜨거워. 맛있다. 넣어주세요. 네. 마마시타 메누도 믹스. 소리 색깔이 예뻐지는데? 물 넣어주세요. 네. 언제 토마토 소스 넣을 거야? 마지막에 넣는데요. 좀 기다려주세요. 필리피노 스타일의 토마토 소스 뭐가 다르지? 식초가 들어간다. 자, 메뉴도 5분 정도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토마토 소스 넣어도 되는 거야? 그래. 토마토 소스 넣어주세요. 네. 메뉴도. 와, 토마토 소스. 뒤로 가. 위험해. 뜨거워. 알겠어. 자, 간장. 이게 졸이면 약간 걸쭉해지면서, 이게 만약에 중국이었으면은 여기다가 전분 넣어가지고 이거 바로 끝내버렸을 거야, 지금. 자. 점점 걸쭉해지네. 끈적끈적해지고 있어요, 조금씩. 끈적? 네. 파프리카에 넣어주세요. 네. 정체를 좀 갖다주지?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야! 안 먹을 거야? 왜? 진짜 물에 야, 야, 맛있어 보이잖아. 이게 왜 지저분해 보여? 안 먹어? 먹지 마. 먹지 마. 엄마 필리핀 갈 때 너랑 같이 안 가. 엄마 혼자 갔다 올 거야. 우와. 와우. 베이비 불불과 함께 만든 메뉴도를 먹어보겠습니다. 안 먹는 다음에 저리 가. 메뉴. 그래. 간이 꼭 들어가야 되나, 간. 돼지고기보다 간 향이 훨씬 세다. 일로 와, 베이비 불불. 아. 보비스보다 나. 100개 났다. 약간 보호 같지? 어때? 맛있다.
밥이랑 꼭꼭 먹어. 살짝 스파게티 소스 같으면서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고 돼지고기가 친숙한 고기니까 먹는데 부담이 없고 그리고 간 맛이 확실히 메뉴도는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하고 있다. 오늘 들어간 재료 중에 간이 제일 조금 들어갔어. 먹을 때 맛은 간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 이번엔 고기랑 간이랑 같이 먹어. 일로 와봐. 고기랑 간이랑 밥이랑 같이 먹어봐. 맛이 어때? 좋아. 좋아. 아유, 잘 먹었다. 잘 먹었어.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영상 하나 더 찍어볼게요. 다음 영상은? Birthday steak. 간 스테이크. 고맙습니다.